세종시의 휴식과 쇼핑,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명품 거리가 조성되는데 3, 4층 높이의 공중 산책로 등 차별화된 계획이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거리가 조성되면 세종시는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김세범 기자입니다. 세종 정부청사와 속속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. 대형마트와 멀티영화관 등 편의시설도 확충되지만 아직까지 세종시의 모습은 밋밋합니다. 세종시의 활용 정점을 찍을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. 중심 상업지구인 신도심 나성동 일대 건물 사이에 거리가 조성되는데 어반 아트리움으로 명명된 이 거리는 길이 1.4km로 계획 도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폭도 10m 이상입니다. 극장과 도서관 등 문화권 블록과 백화점과 호텔 블록, 미디어와 예술권 블록 등을 가로지르며 도심 상업지구 곳곳에 광장도 조성됩니다. 이 도시만큼은 진짜 와서 일도 보고 쇼핑도 하고 또 여기 뭐 네트워크라든가 어떤 머물 수 있는 도시로 그 기능을 거기다 다 넣습니다. 공중거리도 만들어집니다. 3, 4층 건물 높이로 테라스처럼 긴 산책로와 함께 블록마다 연결 통로가 될 다리도 놓여지고 옥상에는 도심 숲이 조성돼 자연이 숨쉬게 됩니다. 여기에 각각의 건물 벽에는 화려한 레이저 조명을 쏘아 역동성을 입힙니다. 다양한 문화 공연과 프로그램을 채우게 되면 세종판 노대어 거리로 명물이 될 전망입니다. 그 각종 문화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협조해 가겠습니다. 정부는 올해 말 사업자 선정 뒤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빠르면 2년 뒤 선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TJB 김세범입니다.